안녕하십니까? 아유, 얘 뭐 이렇게 즐겁냐고요? 즐거운 게 아니라 참 세상이 뭐 일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즐거운 척 한번 해봤습니다. 아, 날도 덥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 이러고 지금 사는 세상이 돼버려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빨리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좋은 세상에서 옛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엄청 덥죠. 우리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날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이게 너무 더워서.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덥잖아요. 우리가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방지법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더울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보양식 음식을 드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뭐 보양식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그거 되고 이게 애벌레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양식 음식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보양식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덥긴 덥네요. 예. 에어컨을 그냥 가게 빵빵하게 했는데도 요게 이제 숯불. 예.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죠. 예. 비싼 겁니다. 예. 장어. 예. 민물 장어. 오늘 먹으면서 예.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여기가 이제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신계동 장어. 예. 신계동 장어 집에서 오늘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장어 먹으면은 오늘 또 집안이 시끌시끌할 건데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보양식 특집으로 예, 민물 장어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물 장어는요, 다 아시다시피 그냥 뭐 몸에 좋죠. 특히 우리 남자분들 정력. 그리고 여자분들 피부 미용. 예.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예. 단백질이 한 50배 정도 센 예. 민물 장어입니다. 민물 장어. 민물 장어는 이제 뭐 풍천 장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풍천이라는 거는 풍천이라는 동네는 없습니다. 예. 예,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에서 새끼를 낳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거를 그 장어를 풍천 장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그런 썰이 있어요. 그냥 들어본 그냥 기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풍천 예 뒤집으라고. 여긴 뒤집어 나는. 장어는 내가 뒤집어 본 적이 없다, 야. 우리 집사람은 내가 가끔 뒤집어. 야, 이게 장어 먹는 날은 우리 집사람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장어 먹고 뭐, 늦둥이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참, 재주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뒤집으려고 왔냐? 이씨. 예. 타면 안 되니까 장어를 드실 때는 술들만 처먹지 말고 죄송합니다. 술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장어를 계속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담백하게 육즙을 즐기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20대 때는 다른 거 보고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이제 나이 처먹으니까 장어 보고 침만 생기고 있습니다. 자, 보양식 특집 민물 장어. 예, 오늘 연수구에 있는 신계동 장어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맛있는 거 앞에 놔두면 이렇게 더듬어요. 예, 입만 더듬는 게 아니라 손도 장어를 먹으면서 내 허벅지를 더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신계동 장어 민물 장어 집에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재미 TV 쇼. 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재미 TV 쇼.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민물 장어. 예, 오늘은 민물 장어를 드시면서 영양 보충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양식 하면은 뭐 많죠. 뭐 뽕뽕뽕. 아, 요즘 그거 이제 드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아, 뭐 염소, 오리 뭐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아, 최고는 민물 장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신계동 장어 집에서 우리 이금명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예, 한잔 하면서 예, 재미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계동 장어 대표 이금명 대표님입니다. 예,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엉덩이는 안 들어도 돼. 엉덩이 들고 그러지 마라. 냄새 나니까. 냄새 나니? 일단 아침에 비대 처리했는데 그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뭐 물속에서 한번 하실까요? 냄새 없는 데서. 일단 뭐 대한민국 최고의 그 뱀 장수 이금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유 인사도 잘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막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저 혹시 저 탤런트 유퉁 씨가 살 빼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예, 유퉁 씨 아니고요. 예, 이금명 대표님입니다. 예, 유퉁이라고 얘나이 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얼굴 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를 어떻게 그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그러니까 나는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닮았다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그 유명하신 그 정동남 선배님. 아, 맞아, 맞아. 와, 동남이 형하고도 약간 좀 이미지가. 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장항선 선배님. 야, 뭐 얼굴에 막 탤런트. 그러니까 뭐. 뭐 야, 막. 그다음에 장항선 유퉁 누구라 뭐, 그랬죠 또. 나도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하여튼 또 있어. 또. 김흥국. 김흥국이야. 네, 그런 분들은 전혀 제가 모르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합니다. 아유,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뭐 저 개그맨 오서방님도 예. 유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실 뭐 속으로는 퉁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뭐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근데 일반인한테 사실 어디 가서 아 누구 닮았는데 특히 어우 오서방 닮았네 그러면 정말 그건 뒤지기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 맞다 꽂힌 데가 요거 꽂힌 거예요? 뭐걸 꽂혀? 아니, 거기 여기 좀 하도 맞아서 꼬챙이로 요거 연탄 찍개로 연탄 찍개로 찍혀가지고 아 연탄 찍개로 예.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이 참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뭐 직접 대표님이 직접 박킹도 해주고 고기도 굽고 장어도 잡고 서빙도 하고 혼자 1인 10역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요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참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아시죠? 예, 다 서로 국민들도 힘들지만 하지만 보양식을 좀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네네네네. 아, 이 장어는 어디서 갖고 오시는 겁니까? 예, 수족관에서 갖고. 예. 수족관에서. 아니, 수족관에서 갖고 오죠. 네, 그럼.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아,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원산지는 그 북한입니다. 북한. 네네. 예예예. 예, 예. 함경도 원산. 원산. 이 원산지죠.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풍산입니다. 아, 풍산. 야, 그러니까 오늘 고향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거기랑 전혀 관계없다. 아, 관계없죠. 네, 풍산하고. 자꾸 원산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풍산은 네네, 아무튼 유명한 뭐, 게 개밖에 없어. 개.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 뭐 있고 막 그러는데 원산도 아무튼 뭐. 예,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아, 거기랑은 전혀 관계없는데. 예. 사실은 장어도 그 정말 후지꾸리꾸리한 그 양식장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신선한 거 북한이라도 신선한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네. 너무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게스트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한 모금 하시면서 하시지 그걸 지금 하시,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원래 술은 낮술인데 12시 45분입니다. 아, 어떤 지금 술 시간 됐습니다 지금. 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데. 아, 저는 뭐 예. 제가 무슨 뭐 장 아, 뭐, 그래요? 그럼 제가 갑자기 무슨 장 상 식당에 오셔 장사 얘기하시고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저, 분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나 이거 세 번 돌리려고 그랬다니까. 헷갈려 가지고. 아니 근데 전부터 주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 이거 무슨 막걸리가 이렇게 아, 이거 이 막걸리는 꺼머딕딕 합니까, 이거? 아무튼 여기다 뭐 컵수 봐. 그러면 저 선배님 아, 저는 이제 파란 술로 예, 예. 옛날 뭐, 저희 이거 소주 먹다가 이거 맥소롱 타서 먹은 거 기억나시죠? 아, 맥소롱. 예. 맥소롱. 아, 맥소롱 왜 타서 먹었는지. 아무튼 그 맥소롱 탄 게 이겁니다. 병 색깔이. 예. 그게 그렇죠. 신포동에서 옛날에 색깔이 색깔 때문에 먹었나? 그죠? 뭐 그거 먹고 술 먹으면서 그 약 탔다고 그래 가지고 속이 예. 편해질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수염은 언제부터 이렇게 길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나 너무 하시는 많이 분들이 봤죠?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시네요. 아, 아 정말로요? 예. 나쁜 새끼들. 그런 걸 물어봐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면은 뭐, 어려워서 그런 거.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 아 진짜. 이게 왜냐면 이게 예. 좋아하는 수염입니다. 이게. 아 여자 여자분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아무튼. 밑에 영향을 많이 좀 받습니다. 예. 아, 여기도 아, 밑이니까. 나는 이게 여기가 백이다. 아무튼 길를 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길를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뭐, 예. 뭐 여기는 여기 원래 털이 원래 나야 되는 거 아니고? 아 원래 털 나면 지저분하니까. 부처님이지. 예. 원래 부처님이 맞박에 있는 점이 아니고 털이라는. 어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만 이렇게 좀 아 이거 붙이냐고 아이고 한 3시간 걸린다 아침에 예.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지금 아 유명하신 분 사극 찍다가 모자 쓰고 오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는 오늘 고맙습니다 아니, 하여튼, 바쁜 와중에 너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예. 일단 한잔 하시죠 하, 하여튼 뭐 인천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 이 막걸리는 뭐로 만든다고요 이렇게 아니, 아 이건 뭐 누룩으로 만든 거예요. 아 누룩. 누룩으로. 다 누룩이 들어가지 뭐 술이 뭐 그런가. 시부랄 무슨 뭐 누룩 안 들어가고 막걸리 난다. 일단 마시죠 형님. 아 예. 예. 일단 마시고 예, 예, 예. 좀 안주를 좀 많이 좀 곱씹으시네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야, 여러분들 아 더위에 아 정말 아, 더위 아, 코로나 다 이겨내시고 아 저희가 아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완샷 됐어요? 네네. 아니, 봄다는... 저는 완샷을 못하고 네네네. 참 12시 50분에 예 이거 해서 한땀 한땀 해서 이렇게 잡수시고요 그러니까 얼음물을 이렇게 많이 잡수시네요 그죠? 목이 좀 타시나 봐요 아우. 아 이걸 한번 하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소주 먹을 때만 느끼니 이거를 지금 좀 날 더워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겹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 장어 한 번만. 아니, 아니, 형님 이제 쌌습니다 이거. 여기 쌌어요 여기. 아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아, 그 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일단 웬만하면 버텨야지. 네, 일단 싸는 거. 한번 싸 보시죠. 아, 입도 크시. 원래 입 크신 분이 거기도 크다는 아닌가요? 맞아. 아니, 이따가 이제가 이따가 얘기하세요. 이따가. 진짜 뭐 입도 크시고 맛있게 잡수시네. 근데 저는 파하고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최불안 선생님의 고향이 주안입니다. 그래서 많이 죠 파. 파. 그래서 파를 많이 먹어. 아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천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인천 건담들이 그래서 땅을 많이 파는구나. 그렇죠. 파. 아니 선배님 과 옛날에 그 동인천에서 한번 휠날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동인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동하고. 예, 예 용동 큰우물. 예. 큰우물 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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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고개 거기서 야구장에서 맨날 그 팩소주 먹고. 나는 인천 사람인데 인천 아니죠? 전 군자예요 군자. 근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인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선배님 명문고등학교 나왔다는 그 속설이 있는데. 명문 나왔죠. 명문 나왔죠. 거기서 거기 위치가 동네 이름이 어디죠 학교의 동네. 동네에 있던 월미도. 위치가, 월미도인가요? 어. 지금은 아 뭐 거의 뭐 관광지. 관광지. 월미도에도 학교가 있었었나요 그 당시에? 참 얘기하기 쪽팔린 질문만 하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 장어 하나 먹이고 시발. 아니 그 아니 내가 왜냐면, 이제 아 우리 동문 여러분 저는 이제 아, 경기 수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인천 월미도에 있었어요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냐면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가. 왜? 바닷물이 하수구로 역류해가지고 운동장에 차니까 1층까지 차. 1층까지? 응. 근데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학교를 안 갑니다. 야 그런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간 사람들은 항상 그 책상 옆에나 쓰레기통 옆에 항상 망둥이 낚시가 있습니다. 망둥이 낚시. 낚시. 그럼 1층에서 그때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없었지. 이렇게 줄 감아가지고. 딱 풀면은. 다 썰이야, 썰. 아니, 진짜. 망둥이가 누우면 잡히고, 누우면 잡히고 그랬었어, 진짜로. 그리고. 운동장에서? 예. 아니, 나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이게 운동장에서? 나 아까 학교 얘기 나오길래. 아, 진짜 운동장에서? 그럼요. 거기서 도시에서 낚시를 했다고? 그럼. 숭어도 잡고, 망둥이 잡고? 아니, 숭어는 못 잡아. 망둥이. 그래, 거기 뭐 노화 방지해, 거기가? 학교가? 당최 진짜. 야, 아이, 왜, 야, 오늘 왜 여기 섭외했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무슨 뭐, 그 경기 수고. 그래가지고, 예. 응.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물이 쫙 빠져. 빠져. 빠져가지고 이제 교련을 해, 교련. 교련하면 이제 포복을 하면 옆에 개들이 개들. 같이. 같이 와. 진짜로. 아,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때 날 보고. 개 주워가지고 튀겨먹고. 그때 날 보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 진짜 하시라고. 야, 뭐, 인천에 진짜 그 뭐 유명한 구락군 김구라도 있는데 진짜. 걔는 안 되지. 그러니까 형하고는 도저히 그 안 되네. 이거. 저는 이 오서방 상투만 딱 매면 점만 그려놓으면 좀 약간 애가 또라이가 됩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이제 점잖게 있다가도 요 상투만 매면은 이상하게 그 학교는 졸업을 하긴 한 거죠, 그죠? 예. 했죠. 언제 그 연도 했나요? 아니면 한참 후에 했나요? 명예 졸업장 받은. 3년 끌었습니다. 3년. 중학교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중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시험을 못 봐서. 울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누가 수고 집어넣어줘가지고 나는 진짜 물이 싫은데. 에휴. 근데 원래 수고 다니는 졸업생들은 물하고 관계없는데 일단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망동을 없이 제 친구도 수고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거든요. 저 병장 제대 못한 애가 있는데 상병이라고 있는데 걔도 수고 나왔는데 걔는 학교를 안 다녔다는 학교가 어딘지 모르더라고 걔는. 아 이름이 상병인데 병장 제대를 못해서 상병이야? 네. 이름이 상병. 그것도. 예. 아 진짜. 개그맨을 웃기려고 그러는 게 최고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추접스러운 게 없어요. 일단 뭐 그냥 장어나 잘 굽고 오늘 뭐 조각 안 잡혔으니까. 아 맛있네. 어. 장어 어떻습니까? 장어가 탱글탱글해요 일단. 야. 그리고 씹었을 때 와. 파 육즙하고 장어 육즙이 동시에 터져.
봐봐. 우리는 CG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이게 없어서. CG 이런 게 안 되거든. 그냥. 테레비 보면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불꽃 팍팍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니저하고 둘이 하는 거라. 이제 끝나고, 짱을 해도 많이 먹으세요. 예. 네. 일단, 저, 한 판에 49,000원이니까 돈 내주고,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요새 코로나 때 손님도 없어서 매상 좀 올려주세요, 네. 매상. 저희는 많은 식당을 다녔는데, 한 번도 업자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 제 사비로. 사비로? 예, 다 제 사비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면은. 끝나면. 같이 이제, 매니저랑 같이 먹고. 이야. 예.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 훌륭하신다. 근데 가끔 제 돈으로 내고 다 먹었는데, 갈 때 이제 봉투 주시는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 빈 봉투? 뭐 무슨 봉투?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봉투 뭐 받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형 잘 드시고 하신다 갈 테니까. 왜냐면 나 지금 저 서빙으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봉투 얘기하니까. 아무튼 형 이 대목에서 한잔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인천, 저도 인천입니다만 저보다 발이 더 넓으신 분이 이근명 대표. 발 넓어요. 지랄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 발 짧은 안 보이려고 양말 신을 거잖아. 나 발 적게.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넓? 그것만 넓으면 뭐예요? 아재 개그의 원조구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고 웃어야 돼. 아 그럼 어저께 얘기하시면 오늘 얘기하셔요. 내일 웃을 건데. 야, 이게 장어집을 하니까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스태미너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스태미너.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소스 한번 찍어서. 소스 찍어서. 네. 예, 요거 생강하고.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생강하고 한번. 이 두께 보십시오. 이 두께 보세요. 난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요. 먹겠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가서 얼음이라도 뿌려. 야 얼음 가져 여기서 뿌려서 좀 넣어서. 너무 맛있어. 근데 파에다 싸먹는 맛하고요. 장에다가 생강을 이렇게 싸서 먹는 것도 새로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장어를 드시면은 파에도 싸 드시고 생강에도 싸 드시고 그리고 쌈에다가 마늘 넣고 한번 이렇게 싸 드셔보시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기 취향대로 그냥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근명 대표님하고 사실은 인천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 내가 어디 뭐 행사 같은데 좋은 일 하는데 가면은 꼭 계시더라고. 야 정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거. 그런 건 안 합니다. 치사해서. 치사하대. 진짜 읍소하고 진짜 아유 정말 당최. 저는 그냥 이게 재미형하고 이렇게 그냥 오래오래 그냥 잘 익은 술이나 먹으면서 형하고 그냥 다니는 게 좀 좋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4단계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어디 식당에 가서 막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지금 스태프들이라고 뭐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방역 체제 뭐 이런 거 명단 다 작성하고 이렇게 와서 촬영하는 거지만 요즘 다른 식당 가서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왜 식당만 코로나가 6시만 되면 나타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무슨 놈의 코로나가 6시부터 다 새벽 5시까지만 나타난대. 뭐 귀신 씨나 까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코로나가 귀신이야? 장사 몇십 년 아니 지금 아니, 코로나 몇 년 하면서 한 명 뭐 본 적 있어요? 아니 그게 근데 그래. 정말 웃긴 거는 왜 우리 자영업자는 왜 우리가 코로나 옮기나? 아니 일단 코 한번 대보실래 이렇게? 코? 일단 옮기지 않는 내가 많이 요즘 외로운가 보다. 아니 근데 자꾸 이게 네 코 밑에 있는 털을 보고는 내가 왜 흥분을 하냐? 그러니까요. 장어 지금 딱 세 조각 먹었는데요. 아니 여기서 발정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발정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 손님도 없더만. 씨. 일단 뭐 지나가는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제 방송이 목요일날 나갑니다. 목요일 방송이 되는데 그때도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8월 6일인가? 8월 5일인가? 목요일이? 뭐 그럴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요거 딱 보시는 분들은 예, 꼭 어디 가셔가지고 장어라든지 백숙이라든지 예, 염소탕 예, 뭐 보양식 많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맞고 자기한테 자기가 맛있으면 보양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